클레드 피오라? 뭐 클레드 장인이니까 알아서 하겠죠? 상대팀 파카 있습니다. 그런 건 어떻게 아는 거지? 혹시 어떻게 아셨나요? 왜 나만 모르지? 엔픽이 똑같은. 아, 방송을 두개 동시에 켜놓고 이제 보시는 거구나. 2판 지면 쉬자. 오늘 많이 졌다. 2판 지면 쉰다는 마인드. 사사딘 일러 개 못생겨졌네. 저거 초가쓰임. 그렇다고 하네요. 아, 애니비아 특징. 평타를 안 치는 친구면? 치네요. 그냥 뭐 파밍 잘해보자. 찍고. 그냥 살리는 게 낫겠죠, 지금은. 괜히 나갔다가 턴에 맞으면? 나구마구 맞을 수가 있다. 화이팅, 바텀. 이라고 하기엔 루시안이 죽었네? 그래도 뭐 괜찮아요. 우리도 킬 먹었으니까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이고. 적이 학살 중입니다. 아, 분위기 안 좋으니까. 뮤트라고 하자. 나 이제 모르겠다. 나더 이상 채팅을 볼 자신이 없어. 무섭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다행이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잡긴 했네요. 아군이 파밍.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오, 굿. 6레벨 됐는데 찔러보는 거안 되나? 와우. 탑 1대2? 뭔데요? 그런 거는? 좋습니다. 분별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바텀 화이팅! 화이팅이요! 그냥 화이팅. 애매한데? 쓰레쉬도 와서. 좋아요. 더블킬이면 좋다. 미드에서도 라인 이득 좀 보겠는데? 애니비아 만화가 없어서? 캠비팅 한번 갈까? 근데 뭐안될것 같기도 하고. 되겠다, 이거는. 갑시다. 바텀이 좀 힘들어하네? 까비. 화면 보고 있을걸. 바텀 갈 생각에 화면을 못 봤네? 아깝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무조건 잡아야 돼. 진짜로. 못 잡으면 큰일 나. 아, 전멸이 있구나. 좀더 침착할걸. 아까운데? 다행이다. 와, 진짜 다행이다. 근데 오히려 좋은 게 뭐냐. 전멸까지 빼고 잡아서. 감사합니다. 살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까비. 일단 조냐문 더 살게요. 아이고. 도망 가버렸네. 안 되겠다. 체력이 너무 없어서. 무서워. 까비. 공을 되게 잘 쐈다. 사전 궁 있거든요? 좀 아까운데? 사비. 아쉽다. 좀 불리한 편인가요? 아무래도 그렇죠. 빈테스도 잘 크고, 파직스도 잘 커서, 사이더도 딱히 뚫기 힘든데, 한타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나와가지고. 탑이 봐도 못 맞겠다. 덕대기까지 주죠. 많이 아쉽다. 못 잡을 것 같죠? 라인 정리는 합시다. 상대 바텀이 너무 잘했다, 그쵸?
여기서 이거 잡나? 그런 건 좋네요. 헌타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임스 때문에 감이 안 오네. 와우. 일단 노플. 감을 뺀 거 의미 있다. 아, 이게 안 되고? 너무 아까운데? 열심히 했다. 그쵸? 고맙습니다. 야, 요즘 느낀 게 있는데, 타사딘 할 거면, 팀원 타사를 하면 안 돼요. 그게 왜냐? 야, 설명이 좀 어려운데,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. 이게 당연히 상위 티어 가면 이 정도가 안 되겠지만, 저희 티어 레벨에서는 카사딘 나오면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? 솔직히 미드는 로밍도 반반으로 갈 자신 있어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반까지는 무조건 반반이야. 근데 후반엔 내가 더 좋으니까 그 장점을 보고 하는 거죠. 근데 그럴 거면 결국에 후반을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. 후반 전까지는 반반이니까. 그러면 그 전에 터지는 게임에 대해서는 팀원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. 결론만 말하면, 결론, 카사딘 또는 팀원 탓 하면 안 된다. 이게 결론님. 그러니까 막 킬스코어 막 10분에 0킬 대 25킬 이런 식으로 나와도 팀은 탓하면 안 돼. 카사딘 여전은 이래야 돼요. 카사딘 고른 순간 미드 라인전 개입 없이 봇에서 20킬이 나와도요. 당연하죠. 방금 말한 게 그겁니다. 아무튼 팀은 탓하면 안 된다. 너블랑 그대로 가죠. 카사딘 너블랑 상성 관계. 라인전은 무조건 1대1이면 카사딘이 약간 우위거든요. 5.5 대 4.5 정도? 근데 이거는 정글 개입이 있으니까 서로 정글 개입이 있다고 가져가는 순간 너블랑이 한 7대 3? 서로 정글 개입 없으면 카사딘이 편하긴 하죠. 이판 지면 진짜 그만하자. 이판 지면 오늘 날이 아니다. 와, 롱소드야? 네, 오랜만이네, 떠난 너블랑. 저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던데. 롱소드 드는 게 전 솔직히 안 좋은 것 같아요. W 이 콤보 쓸 거거든요. 지금 합시다. 를 잘못 썼네. 애매한데. 아쉬운데. 다행히 두 버프는 아니네요. 그거만 있네. 이게 안 좋으니까 이걸 한번. 아마 빠졌겠죠? 파밍합시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곧 악으로 향했습니다. 처형되었습니다. 탈못하긴 좀 그렇다. 그쵸? 쓰레쉬도 없었으면 탈만 했는데 그래도 쓰레쉬가 먹으니까 미안하죠? 탈포 바로 타면 라인 이득 좀 보겠는데? 와, 세트 3데스야? 어디서 상하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세트 상하는 냄새였구나. 이게 뭐야? 아니 왜 저렇게 상해버린 거야? 아니 뭐 가져야 되나? 무빙 한번 찍고 가는 척만 할게요. 이거는 그대로 갈 순 없고 라인이 안 좋아서. 저기 학살 중입니다. 아비 가져오긴 해야겠는데? 입니다. 상대도 좀 급한가 보다. 위쪽에서 너무 무너지니까 상대 바텀도 좀 급해졌나봐요. 와, 잘 피했는데? 까비? 다행이다. 저는 포기하죠. 아군이 당했습니다. 한 칸 되지 않을까요? 미니언 많으니까? 한 칸만 모을까? 라고 생각은 했지만 미니언 냄새를 맡은 비에고가 바로 달렸네요. 가보기나 할까? 좋습니다. 살짝 무빙만 쳐둡시다.
디에고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서 바텀이 있겠다. 가둡시다. 플랑은 여기 있네. 사비. 와, 방금 제압골드 싹 사라지는 거 보셨나요? 자야가 킬 올리는 순간 제압골드 두 개가 추르륵 사라져버리는데? 큰일 났는데? 안 되겠다. 아쉬운데? 그냥 들어가서 레나타라도 잡았어야 됐나? 이게 들어가기 애매한 게 레나타 W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죽인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라서. 힐도 있었구나 어차피. 안 하는 게 나았겠다 바텀에서. 아군이 당했습니다.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오늘 날이 아닌가? 다행이다. 그래도 이득 좀 받네요 여기서. 네요. 어, 키아나 좋아요 저런거. 어우 센거 봐. 저 깃털 제이스 계속 나오네. LCK 나오니까 진짜 어지럽다. 상당히 강하네요. 시간 지나면 안 좋진 않다. 징크스도 있고 예고 들어오는거 세조가 마크도 되고. 레나타가 밸류가 얼마나 좋은지 감이 안 오네. 근데 많이 안 만나봤어. 좋아요. 이런 거 좋습니다. 같이 밀자. 안 막아? 2차 가도 미드는 줘도 돼요 사실. 이걸 안 막는다고? 이거 완전 땡큐지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 뭐야, 크릭이 안 돼. 맞아야겠다. 안 되겠다. 영으로 돕시다. 그냥 사올게요. 굿. 아, 좀 아까운데? 세상 못 잡은 거? 그래도 일단 좋아요. 안 되겠다. 데미지가 안 나온다. 원딜이 살았어야 됐는데, 원딜이 죽어서. 가지 맙시다, 바로는. 좋아요. 그냥 쫓아가자. 안 되겠다. 애매하지요. 바론을 바로 치기엔 좀 애매하지 않나? 대기. 와드 있는 거 아닌가? 아니 와드 있는 게 아니면 그걸 그냥 주는 판단을 했던 건가? 먹어 보자. 좋아요 일단. 뭐야 징크스가 때리고 있어 나를. 도망가자. 빠지죠. 글로벌 궁 없죠? 변하겠습니다.
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애매하다. 입니다. 찍어보자. 결국은 좋아요. 굿. 에나타 없으면 승파 안 되지. 라고 생각은 했지만 잘하고 있네요. 가비. 용가야겠다. 아, 가비 좀 잘했으면 아깝다. 어, 다행이다. 그냥 합시다. 아, 가비 이게 궁이 안 돼? 소리 살짝 풀타임이 살짝 아까웠네. 좋습니다. 끝내긴 좀 어렵겠다. 제가 살았으면 끝내는 건데 제가 죽어가지고. 아 근데 자야딜이 진짜 세긴 하네요. 너프 좀 더 하자. 저거 깃털 제이스로 못쓰게 너프 좀 하자. 오랜만에 봐도 어지럽네. 태포가 굳어? 끝난 것 같은데? 끝났어. 헬제이서 혼자 뭐 하려고. 맞아요. 아, 그래도 이건 이기는구나. 이거 지면 나 좀 서운할 뻔했어. 되지? 그래도 생백 키아나 원챔충님이 좀 잘해주지 않았나. 칭찬드리겠습니다. 굿. 맞습니다.